BOM 발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OM 발전은 미래 BOM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가, 그러니까 미래의 BOM을 소개하는 그러한 장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어떤 발전 방향을요, 물론 이게 모든 발전 방향을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 방향을 잡아서 그 안에서 BOM들이 어떤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어떤 도구,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발전할 것인지를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개인화 제조 지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는 개인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보통 제품 구성을 사용하는데, 제품 구성이라는 게 사실은 개개인을 위한 제품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그 기술이 발전을 해서 생산 기술의 발전으로 개개인이 서로 다른 제품을 가질 수 있는 개인화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를 위해서는 역시 항상 말하지만 제품 어떤 생산 방법을 지원할 수 있는 BOM 체계가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화를 위해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특성을 가진 BOM이 필요한지를 다루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마트 커넥티드 지원입니다. 스마트 커넥티드라는 것은 제품에 컴퓨터가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컴퓨터가 들어가니까 소프트웨어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커넥티드이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그 센서라든가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서비스 같은 것들이 연결된 그러한 제품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는 이러한 스마트 커넥트 제품들이 우리 주위에 많아질 거고, 또한 그것을 구현하고 또 운영하기 위해서는 BOM이 또 바뀌어져야 될 겁니다. 특히 이 스마트 커넥트 제품은 우리가 제품이 팔린 이후에도, 제품이 출시된 이후에도 고객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료들, 고객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자료라든가, 고객이 사용할 때 보내주는 제품이라든가 반응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들이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BOM도 우리가 배웠듯이 그냥 설계 BOM만 어떤 제품에 관련된 게 아니라 고객 지원 BOM도 관련되고, 또 생산 BOM도 어떤 관련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 주기 전체에 걸쳐서 어떤 이런 BOM들이 연결되고 서로 사용되는 것들이 이 스마트 커넥티드 제품이 많이 사용되면 그것들이 활성화되어야 되고, 그것들을 지원하도록 통합이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BOM의 역할을 다시 정리를 합니다. BOM의 역할은 하나는 우리가 운영적인 역할이 있었고, 하나는 전략적인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다루었듯이 미래에도 굉장히 많은 도전적인 생산 방법들이 나타날 것이고, 이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보험 체계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기 위해서 보험 역할을 정리하는 그러한 마지막 단어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